You know what it is I love about being 손 선생. 이거 유튜브 영상에 이런 데 보면 한방 용접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. 우선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용접은 사실상 원래는 하시면 안 돼요. 한번만 딱 이 느낌을 알게 되면 되는데 초보들이 이게 왜 어렵냐면 용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송급이죠. 이 한방 용접은 송급이 거의 95%입니다. 그냥 송급으로 용접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. 초보들이 하기. 우리가 위빙을 할 때는 이렇게 모양 나오죠. 트리핸드로 컵을 들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이 그리기 안에 그리기죠. 비드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절반만 있어야지 비드 모양이 어때요? 팔자 위빙 모양이 나오잖아요. 3분의 2 이상 형성이면 비드가 이제 커진 거야. 내가 팔자 비드 모양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. 처지는 거야, 밑으로. 그 비드 파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. 이 위빙을 이런 식으로 우리 갈지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. 이 정도 용융지 크기, 비드 용융지 크기가 절반 이상 되는데 이걸 아래 위로 아래 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비드가 완전 다 쏟아지는 거예요. 거기에 전류가 더 높아지면 결국엔 이 비드 범위 크기만큼 용융지가 커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더 이상 비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럼 그거를 쭉 일자로 용접하는 거를 당기기 용접이라고 합니다. 하진 용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이 하진 용접은 사실상 WPS나 이런데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일단은 금지되어 있지만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하진 용접을 다 쓰지 않고서 필드 용접, 특히나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자세가 아주 협소한 현장들에서는 용접을 완설을 100% 할 수가 없어요. 중간에 반드시 띄워서 해야 되는데 용접봉 많이 안 넣고 백패드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. 백패드를 많이 넣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? 용접봉이 들어가야 돼요. 오바이드 백을 넣기 위해서는 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열이 받은 뒤에 와이어를 한번 넣어봐요. 투입시켜봐요.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나야 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이론상 좁은 갭 용접할 때 특징이 뭐였어요? 좁은 갭을 용접할 때는 더 좁게 용접하라고 하죠. 그래서 피치 간격은 좁을수록 유리합니다. 그 다음에 텅스텐 길이도 기존보다 조금 짧을수록 유리해요. 왜냐면 이 방금 얘기했던 중력을 좀 거스르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 아크의 세기도 있지만 토치의 압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넓을 때 더 넓게 용접해라 이런 얘기만 제가 많이 했잖아요. 근데 넓을 때 일정 부간 한 7mm에서 8mm 이상 넘어가게 되면 넓게만 용접한다고 용접이 더 이상 되는 게 아닙니다. 기존에 이제 와이어 투입량이 적어들기 때문에 와이어에 기존 한쪽 면에서 와이어만 넣어가지고 넣거나 가운데서 넣게 되면 와이어가 모자라서 자꾸 끊어져요. 와이어도 투입되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.
센 물의 양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이 텅스텐 각도와 와이어가 같이 움직이면서 용접이 되어서 이 투입되는 와이어 양을 좀 맞춰줘야 된다. 밸런스를 1.9가 이상 더 갭이 넓어지면 어때요?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. 백피드가 열이 받고 갭이 넓어짐으로써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자꾸 성질이 생기죠. 중간에 반전기를 잡아주면서 센 물을 굳히면서 우리가 이제 아크나 이런 용접을 지금 휘핑 용접이지, 휘핑 용접. 손 선생 용접 교실. Nice arm. It's just the wrist. Just on the wrist, buddy. 손 선생.